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해도 불안함 속에 기도할 수도 있고 믿고 안전함 속에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항상 불안 속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안 속에 기도할 수도 있다면 믿고 주 안에서 안전하며 기도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주 안에서의 안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노베서의 그런 비참한 신세로 도망쳐 15km나 떨어진 굴로 숨어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이지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돌아볼 때,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자들, 빚지고 환난당하고 4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모였을 때, 내가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런 포부가 아니고 비참한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노브로 노베서 아둘람굴로 숨어들었을 때에 사울과 도액을 통한 노베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그 일이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에는 조금 더 평안이나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신세에 있는 자신을 보는 부모를 볼 때 그는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마치 아둘람굴은 어떠한 소망과 기쁨도 없는 난민촌 분위기,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참 비참한 심정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시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시나,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가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다윗은 어제의 다윗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살의 자리에 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움을 구하러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친 채 하던 다윗은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완전한 난민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이사에 이사를 거듭하고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고 어디 하나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는 신세에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도대체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를 안전하게 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죠. 그는 궁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브아 높은 위치에 올라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상수리나무 앞에서 예배하지는 않고 에셀나무 그 앞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안전하거나 평안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겁박하고 있지요. 자신의 아들도 믿지 못하고 제사장의 말도 믿지도 못하고 궁에 사는 자가 어찌 이렇게 불안함 속에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편집증적인 모습처럼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굴에 있으나 안전함을 누리고 사울은 궁에 있으나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님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함께 대하게 하시면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입술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도대체 다윗이 아둘람, 그 난민촌과 같았던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도대체 어떤 고백을 했길래 그의 삶의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42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 대단한 믿음의 결연한 고백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에게는 피난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주여, 내 신세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솔직한 그저 마음 애통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신세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주 안으로 피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피할 데 없어요. 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회 임지에 참 고난의 시간을 살아오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집을 하여서 오셨는데 시부모님,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격오지에서 교회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사남매를 기르셨어요. 언덕을 두 번이나 넘는 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사남매를 다 기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진 형편에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살겠구나 그런 심정이셨다. 그런데 남편이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셨어요. 혼자 밭을 3,000평을 일궈야 하고 논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분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루한 시골교회 맨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남편은 고쳐주셔야 됨.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됨. 저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육신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완전한 절망이 되셨습니다. 한쪽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부임하고 권사님을 밭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환한 얼굴로 일을 하시면서 남루한 행색이지만 참 기쁨이 있는 것을 보였어요. 제가 그때 권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권사님, 여러 형편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형편은 달라진 것 없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자신의 신세를 고백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결단을 이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확정했어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고 나의 기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숨어들었던 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아둘람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둘람의 뜻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침침한 굴이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정이 이제는 노래하게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찰스 버틀러라는 분이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는 찬송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가 어떤 형편에서 이 찬송시를 기록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담겨져 있던 영어 원제와도 다른 원래 찬송시를 적었을 때의 제목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계신 곳이 곧 천국이라네. 오늘 어떠한 심령으로 나오셨든 그래서 마치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피해가고 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사륙의 현장에 있던 아비아달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함께 있었던 모든 짐승도 죽고 그의 심령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남루한 형색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비아달의 신세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파산의 지경에 놓이셨습니까? 갈 곳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으로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주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다쳤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대를 복귀하고 수술을 받고 더 어려웠음. 부대를 비운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으니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선임도 저를 모르고 후임도 저를 모르고 관계가 참 어려웠음. 부대장이 저에게 한 가지 허락해 주었던 것이 전우조 없이 그저 재활할 수 있도록 영내를 걷게 해주었음. 아마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울하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보였던 예배당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기도도 되지 않는 심정이지만 할 것 없으니 예배당 가서 누워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문을 열고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있었던 성경 말씀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그날따라 달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마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또 넘어질지 모르겠음. 다시 아둘람의 천정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남루한 형색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음. 그때가 오히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12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시는 음성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듣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용기를 내게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을 더 깊이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네. 그러니 그분께 자네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아뢰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가능한 한 자주 그분께 말씀드리고 삶 속에서 그분을 잊지 않도록 힘쓰게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힘이 들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그분께 나아가게.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 같이 말이야. 자네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나도 미천한 기도로 남아 자네를 돕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네. 그러나 그분은 때로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지.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네. 그런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네.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지. 지금도 그분 안에서 살고 때가 되어 죽을 때도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라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나. 나도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이 안전한가요? 굴이 안전한가요? 주 안에 있는 곳이 안전함. 오늘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세를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피난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압니다. 주 안으로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울 곳, 하나님 그렇게 다녔어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파산한 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 안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주 아니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살려주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하여, 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로에 대한 문제로 답답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심을 주소서. 주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오니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건져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으로 들어갈 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편을 보며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 안에 안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겠으니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더욱 깊은 주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오. 주님이 나의 참 피난처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확정하고 확정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확정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 위로와 참 평강과 주님으로부터만 주시는 안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안전함을 고백할 때 주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의 참 안전을 누리